시작하도록 할게요. 물의 상태 변화. 젖은 길이 마르는 까닭. 물이 증발할 때 변화 관찰하기. 지금 고추 말리고 빨래 말리고 머리 말리고 뭐지? 뭘까? 땀 말리고. 크기 같은 비커 두 개에 물을 넣고 물의 높이를 표시할 거예요. 한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은 랩으로 덮고 하나는 뭐라고? 랩으로 덮고 한쪽은 그대로 두고 비커 안쪽에 벽면과 비닐랩이 안쪽에 뭐가 맺혀 있어요?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물의 높이에 변화가 없는데 덮지 않은 건 어떻게? 물방울이 맺혀지지 않고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생활 속에서 올 수 있는 증발의 예해 볼게요. 젖은 빨래나 젖었던 길이 말라요. 젖었던 길이 말라요. 어항 속에 물이 줄어요. 가뭄에 논바닥이 가라앉는 게 증발의 예예요. 비닐랩으로 덮지 않은 비커에 물이 줄어든 까닭은 왜 줄어들었어? 그럼 물이 쓸 줄 알아야 돼요. 물이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요? 공기 중으로 날아갔어요. 증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 거예요. 물이 끓을 때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물이 가열되어 끓을 때는 끓기 시작할 때는 바닥과 벽면에 어떤 게 생겨요? 작은 공기방울이 생겨요. 활발하게 끓을 때는 김도 나고요. 커다란 작은 공기방울이 아니라 커다란 공기방울이 생겨서 끓는 소리도 나고요. 유리판 대어 보면 물방울이 맺혀요. 자, 옆에 한번 볼까? 물이 끓을 때 물 속에서는 작은 공기방울, 아지랑이 같은 것도 보여요. 아지랑이 같은 것도 보여요. 또 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물 표면에서는 공기방울이 올라와 터지고요. 부글거려요. 표면 위쪽에서는 하얀색의 김이 올라와요. 김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그죠? 기능성 옷의 비밀. 기능성 옷은 방수가 잘 되면서 땀을 신속하게 배출하는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등산복, 등산화. 옷의 구멍이 수증기보다 약 700배가 크대요. 구멍이 크다라는 거네요. 물방울보다는 작대요. 그러니까 물방울은 그지 막아주고 그지 수증기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 증발된 땀은 배출하고 외부의 물방울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능성 옷이래요. 물이 끓을 때의 상태 변화. 액체 상태의 물이 물속과 물 표면에서 뭘로?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바뀌어요. 뭐라고? 액체 상태의 물이 어디에서? 물 속하고 물 표면에서 어떻게?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물이 끓을 때 물 속과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물의 높이가 낮아져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된다고? 물 속과 물 표면에서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어요. 플라스크 입구에 유리판을 대어보면 물방울이 맺혀요. 그죠? 물방울이 맺히니까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물이 끓은 뒤 물의 높이가 낮아진 까닭은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그지? 물이 끓어서 물이 끓어서 증발한 거죠? 그죠? 증발해서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배운 게 이거 하나야. 알겠죠? 그죠? 유리판을 대보면 물방울이 그렇죠. 뭐 우린 뭐 쉽게 할 수 있어. 냄비 끓는 거 위에다가 유리 뚜껑 덮어놓은 거기 물방울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죠? 컵 표면에 물. 컵에 주스 얼음을 넣고 뚜껑을 덮어요. 시간 지난 뒤에 무게 변화를 측정해 볼 거예요. 컵 표면에 물방울 맺히죠? 그죠? 맺히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지.
그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공기 중에 있던 게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무거워져요. 생활 속의 응결. 공기 중으로 증발했던 물이 응결해서 이슬이 생겨요. 공기 중에 있던 그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되는 거야. 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지? 이거 이 거미줄에서 나온 물이 아니야. 그지? 공기 중에 있던 물이 여기 저 응결한 거야. 응결이 뭐냐? 기체가 한데 엉겨 뭉쳐서 액체로 변하는 거야.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그저 안경에 김이 서렸죠. 욕실의 거울이나 안경에 물방울이 맺히죠. 김 맺힌 거 봤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땅바닥에 의해서 응결돼서 안개가 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던 뭐예요? 수증기가 땅바닥에 차죠. 그죠? 밤에 차가워졌었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차갑잖아. 여기 따뜻하지, 바깥에는, 그지? 맞아요? 차가운 표면에 이런 물방울이 맺히는 거랑 똑같아. 차가운 표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물방울이, 에요, 물방울. 얼음을 넣은 컵 표면에 생긴 액체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거예요. 뭐라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맺힌 물이에요. 알았죠? 컵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전체 컵의 무게가 어떻게 돼? 무거워져요. 얼음 물병을 물주머니에 넣는 까닭은 얼음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얼음 물병 표면에 물이 생겨 다른 물건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게 뭐지? 물주머니가 뭐야?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주머니가 이렇게 주머니가 좀 튼튼한 게 있다라는 거야? 물주머니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넣어서 당긴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 표면에 물이 생기는 걸 막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시원하게도 먹고? 아, 이 물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주머니라는 거지? 어이씨,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지? 아무튼 그거야.